여기인데요. 여러분, 이분의 만날 분은요, 바로 여기 계십니다. 부의장실에 계신 부의장님 만나러 가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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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느껴지십니다. 네, 부의장님. 네. 정식으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북도의 이종갑 부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북도의회 12대 전반기 이종갑 제1부의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을 딱 잡아주시는데 네. 아주 그냥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더라고요. 예. 그러세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이번 12대에는 초선 의원님들이 우리 도의회 참 많으시죠? 많습니다. 네. 부의장님께서도 도의원으로서는 초선. 초선입니다. 그런데 되시자마자 바로 부의장직을 맡으셨잖아요. 이게 기쁘시면서도 책임감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영광이지만 또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정말 도의원은 초선이지만 그동안 그래도 또 시의회 3선 또 시의회의장을 역임한 그런 경륜과 경험을 고려해서 저에게 이런 직책을 맡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12대 충청북도의회를 잘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부의장직은 주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우리 도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의장님이 계시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대체 이 부의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부의장도 일반 의원들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기본이고 의장님의 의장 운영 방침을 공유하면서 또 평의원들과 의장님의 가교 역할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듣기로는요, 우리 부의장님 부의장직 말고도 맡고 계신 그 직책이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도의원이 당선되면서 사임한 게. 요거를 바로 사임하고 현재 이제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는 요거는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직을 하시면서 이게 다른 활동들을 함께 겸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사임한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할 수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회원들의 회비나 아니면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이런 게 연관이 없어서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열정도 대단하지만 열정만 갖고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많은 활동을 하시려면 체력. 네. 이거 참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체력은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악수를 해보니까 악수를 하자마자 힘이 그냥 어우 엄청나시더라고요. 따로 운동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새벽 운동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지금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하니까 아주 뭐 몸도 건강하고 하루가 또 아주 깔끔하게 출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운동하십시오. 네. 최고입니다. 수산 봉사 의미로 운동 홍보대사 막 이런 것도 하실 것 같아요. 예. 제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신 지 20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본인만의 신조, 정치 철학 이런 게 있으실까요?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게 제 정치 철학이고요.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내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민원도 해결해 드리고 그게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참 의원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네. 늘 충북 도민들을 생각하시지만 164만 우리 충북 도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어떤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물가, 고유가, 뭐 고환율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충북 도민들의 궁금증을 또 제가 충북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렸고 네.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진솔한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 파이팅 한번 할까요? 12대 전반기 이종갑 제1부의장님 파이팅! 충북도의회 파이팅! 대본이 없는 거지만 하나도 안 되면 이런 긍정의 마인드로 모든 신나는 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예. 노래를 잘 못하네. 노래를 못하면 부의장을 못해. 아, 의원님. 대본은 없는 겁니다. 대본에 없는 안 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충북 도민들께서 갑자기 다 기대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당신 없이는 충북 164만 네, 도민.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 좀 하셨나요? 아닙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